리젝션을 많이 당하냐고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그 학회도 흔히 그냥 속된 말로 좋은 학회가 있고 나쁜 학회가 있어요. 미안하지만. 우리 사회도 그런 것 같아요. 우리 대학교도 마찬가지잖아요. 예, 1류가 있고 2류가 있고 3류 있잖아요, 사실은. 그렇죠? 그건 뭐 인정 안할 수가 없어요. 맞잖아요. 예. 학회도 그 분야의 탑 학자가 얼마나 있느냐로 판단을 또 하게 되고 그 학회에서 출간되는 출판 그 페이퍼들이 얼마나 많은 연구자들이 받고 많이 참조가 됐느냐에 따라서 좋은 학회가 또 이렇게 구분이 되고 평가가 됩니다. 뒤쪽에 탑 저널과 탑 컨퍼런스의 랭킹 사이트가 있으니까 그것도 좀 보여드릴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탑 티어 컨퍼런스라고 그러거든요. 혹은 탑 티어 저널이라고 그러는데 이쪽은 말 그대로 어떠세요? 경쟁률이 심하겠죠. 똑같은 구조예요. 학교에 저도 마찬가지로 평가를 받겠죠. 논문 평가를 받겠죠. 학교에. 연구를 많이 했나, 잘했나, 이런. 그러면 되도록 좋은 학회에 내려고 하겠죠. 임팩트 있는 학회에 내려고 하겠죠. 그러면 임팩트 있는 학회에 내려다 보니 경쟁이 심하겠죠. 경쟁이 심하니까 어쩔 수 없이 어셉을 하고 싶지만 리젝 당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지금 탑 티어 컨퍼런스 같은 경우에 어셉턴스 레이시 15%에서 20% 정도가 탑 티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100편이 들어오면 15편에서 20편 정도만 채택이 되고 나머지는 다 탈락인 거예요. 다 탈락. 예. 힘들죠? 그러니까 그 탑티어의 내기가 굉장히 어려운 거죠. 아마 흔히 들었을 거예요. 저희 컴퓨터 사이언스의 컨트리뷰션이나 기여도가 임팩트 팩터로 측정이 보통 되는데, 그 다른 쪽의 사회과학이라든지 그 의학 쪽이나 여기보단 조금 임팩트가 낮은 거는 사실이거든요. 그리고 학회도 많아요. 우리가. 컴퓨터 사이언스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 아마 네이처나 뭐셀뭐 이런 거 들어보셨을 거예요. 사이언스 네이처. 사이언스와 네이처는 임팩트로 얘기하면 50점이야. 50. 우리 잘 나가는 저널 3.5점. 쓰기 쉬워 어려워? 어려워. 되게 어려워. 박사과정 하면서도 뭐 한편 못 쓰는 사람 많아요. 예. 흔히 얘기하는 SCI 저널이라고 하는 거. 어렵습니다. 쉽지는 않아요. 특히 탑 컨퍼런스도 쉽지 않습니다. 조금 더 질문 좋아요. 했나요? 혹시? 네. 계속 얘기 나올 거예요. 뒤쪽에 계속 나올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가고요. 근데 여기서 이제 학위 논문이 있습니다. 학위 논문이 있는데, 보통 학위를 석사 학위 준비를 하시는 분들, 특히 박사 학위 준비하시는 분들, 특히 어떤 거를 생각을 하셔야 되냐면, 대학에서 학위 논문만 있으면 참 심사하기가 곤란합니다. 네. 그러니까 학위 논문만 열심히 써서 딱 제출을 하면, 이게 좀 불안할 수 있어요. 평가자 입장에서. 예, 이게 잘 썼는지. 그러니까 뭐냐면 아마 지도 교수님들이 학위 논문 작성하기 전에 학회 논문에 한두 편더 내봐라. 왜냐하면 다른 사람이 봤을 때도 인정한 거란 말이죠. 어떻게 보면 학회에서. 그런 프로세스를 한번 거쳤단 얘기죠. 지금 이런 프로세스를. 거쳤기 때문에 바로 학위 논문만 써가지고 학위를 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어려워하시는 교수님들이 많아요. 네, 그래서 이 학위 논문을 작성하기 전에 학회 논문, 국내 저널이 됐든 국내 컨퍼런스가 됐든 인터내셔널 컨퍼런스가 됐든 인터내셔널 저널이 됐든 네, 논문을 쓰고 평가를 한번 받아보자.
그러면 좋겠다 하시는 분들 상당히 많죠. 우리 석사, 우리 쪽에 이제 대학원마다 조금 차이가 있긴 하지만 학과마다 어떤 데는 뭐 박사과정 같은 경우는 뭐 SCA 두편 써야 된다 뭐 이런 거 아예 규정으로 돼 있는 경우도 있어요. 박사과정이면 졸업하려면 SCI 논문을 두편 써야지 학위 논문 심사에 조건이 되는 그런 경우. 그다음에 학사과정인 경우에는 뭐 국내 저널에 한 편을 내야지 된다라는 조건 자체가. 그건 결국은 뭐냐면 결국 그렇습니다. 이게 그 하나 이것만 가지고 학위 논문 쓴 것만 가지고 좀 평가하기가 쉽지 않겠다라는 거고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가장 이제 그 프로세스 전체를 한번 봤고요. 논문이 이렇게 탄생이 돼요. 그렇죠? 그러면 첫 번째 해야 되는 건 그러면 주제를 잡아야지 될거 아니에요. 뭐 써야지, 주제. 예. 그래서 굉장히 힘들어 합니다. 주제를 잡았다는 거는 반, 제가 생각하기에는 반은 끝났다. 반은 끝났다. 아, 이게 주제 잡는 게 이렇게 어려워. 진짜 어려워요. 예, 3기, 4기. 공부는 여러 개 했는데, 여기서 논문을 쓰려고 하면은 막막해. 예, 주제 잡는 게 굉장히 어려운데요. 이거 어떻게 찾냐면, 첫 번째가 멘토. 멘토를 찾아요. 멘토. 여러분 멘티가 돼가지고, 멘토를 찾아서 상의를 하는 거죠. 어떤 주제가 좋을까? 이렇게 상의를. 그래서, 보통 학교에서는 멘토가 지도교수일 확률이 높죠. 그래서 지도 교수님을 잘 만나라. 잘 찾아라. 일단. 예, 그런 게참 좋을 것 같고요. 서베잉이나 브레인스토밍은 막, 말 그대로 찾는 거야, 자기가. 서베잉, 막 서베. 서베이 하는 거고, 브레인스토밍은 막 모여서 주제 잡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잘 주제를 찾으면 보이기 시작해요. 오른쪽의 모습처럼 되게 보인다. 네, 비전이 있어 보이고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그냥 막연하게 주제 잘 찾자. 지도 교수님 잘 만나야지. 이러지 말고 단계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단계가 있다는 거죠. 이것도 방법론이 있다는 거죠. 네, 방법론. 제가 오늘 그 방법론에 대해서 짧은 시간이지만 그 얘기를 좀 해드리려고 그래요. 첫 번째는 이게 다섯 가지로 돼 있는데 이게 다 세부적으로 돼 있으니까 가볼게요. 자. 첫 번째가 나의 관심 연구 분야를 선택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첫 번째가 내가 관심 있어야 됩니다. 그 관심이 있다는 얘기는 내가 좀잘 알고 있는 분야면 좋아요. 특히 여러분들이 이제 직장을 만약 다니면 직장에서 일하는 것, 일하는 부분, 그거 되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그래, 그러면서 직장에서도 그거에 관심 있어 보고, 그 다음에 학교에서도 이 논문 쪽에서도 해당하는 주제를 쓰는 게 되게 좋아요. 그래서 나에게 흥미를 줄수 있는 그런 분야를 찾아라. 근데, 그렇게 해도 사실 참 만지기가 굉장히 어려운데, 잡기가 굉장히 어려운데, 거의 대부분 외부 환경 요소에 의해서 많이 좌지우지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 산업 동향. 지금 인공지능 딥러닝이 떠오르니까. 예, 보안적인 요소가 떠오르니까. 예, 뭐, 해킹 뭐 떠오르니까. 이쪽에, 한대거나, 여러분들 지금 직업, 혹은 가장 큰건 결국 멘토인 지도교수님의 생각. 이게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어요. 근데 장점을 얘기하면, 주제 찾기가 너무 쉬워요. 멘터를 잘 찾으면. 왜? 멘터들은 이미 자기 분야로 똑같이 연구를 했고, 그 주제가 있어요. 예,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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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요 부분을 조금 더 탐독하면 뭐가 나올 것 같은데, 알고는 있는데, 여력이 없어서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경우에 지도 교수님하고 딱 되면, 이 부분 이러이러하니까,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우리 한번 보자. 그건 자의반 타의반이에요, 어떻게 보면. 처음엔 그런 주제는 몰랐죠, 당연히. 몰랐는데, 자, 타겟이 되는 논문이 이런 거, 이런 거, 이런 거, 이런 거 있어요. 자, 이것부터 먼저 읽어보자.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러니까 벌써 이 왼쪽 혼자 뭔가 찾으려고 하는 모습에서 이미 주제가 딱 어느 정도 그 지도 교수님에 의해서 딱 만들어지는 거야. 엄청 해피한 거죠. 아까 반이 끝났다고 그랬잖아요. 정말 과언인데, 과언일 수 있지만 반. 그게 해결되니까 굉장히 좋은 거죠. 그래서 아까도 이제 그 지도 교수님 혹은 그 멘토를 잘 찾았으면 좋겠다라는 걸좀 말씀드리고, 자, 그러면 케이스 스터디로 클라우드 컴퓨팅이라는 걸 내가 주제를 찾았다. 내가 어찌됐든 이렇게 관심이 생겼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어떻게 되냐. 이제 클라우드 컴퓨팅에 관심 생겼어. 두 번째 뭐예요? 두 번째는 대표가 되는 학회에서 나오는 논문. 대표가 되는 논문지, 그다음에 컨퍼런스 이런 걸 봐야 된다. 일단은 일기생들 어떤 컨퍼런스가 좋은 컨퍼런스인지 모르죠. 그게 문제인 거예요. 엄청 많은데 이게 탑티어인지 뭐 몰라요. 네. 탑 컨퍼런스인지 모른다고.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 링크, 이게 자료가 다 공개가 되죠. 이 자료 PDF. 오케이. 최후, 예, 이후에 공개가 된다고. 예, 이거 클릭하면은, 이제 허용 사이트 하면, 이게 보이나요, 지금? 하면? 공유 다시 해야 되죠? 다시 할까요? 예, 오케이. 자, 공유해 드릴게요. 보면, 이거 보이죠? 브라우저? 지금, 이렇게 보이는데, 그래서 한번 찾아볼게요. 탑 컨퍼런스. 이렇게 찾으면 좀 나와요. 어떻게 보면. 뭐 나오는데. 여기서 요거. 이 컴퓨터 사이언스 쪽의 컨퍼런스, 탑 컨퍼런스입니다. 여기서 여기 여러분들이, 이렇게 여기 클릭하시면 또 세부 분야가 있어요. 세부 분야.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머신러닝, 데이터 마이닝, 빅데이터 쪽이다 그러면 이쪽을 클릭한 다음에 보시면 1등, 2등, 3등 랭킹이 되어 있는 컨퍼런스를 볼 수가 있거든요. 순위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탑 컨퍼런스 그 순위로 보시면 돼요. 이게 뭐 엄청 정확도가 높은 그런 거라고 쪽 보지 마시고 보편 타당하다 이렇게 그냥 보시면 돼요. 아, 이런, 이 정도 되는구나.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뭐 여러분은 지금 무슨 과가 많죠? 전공이? 보안? 보안 쪽이면 여기 컴퓨터 시큐리티 앤 크립토그래피. 예, 이쪽 분야에서 보시면 여기 유니닉스 시큐리티 심포지엄, 그다음에 IEEE 심포지엄은 시큐리티 앤 프라이버시 뭐 이런 것들이 예, 지금 탑으로 탑 컨퍼런스로 되어 있고요. 이 컨퍼런스 말고 저널 쪽도 있습니다. 저널 쪽도. 그래서 탑 저널도 똑같이 예, 이게 탑 저널 같은 사이트인데 메뉴에 있을 건데 예, 같은 사이트예요. 예. 보시면 될것 같은데 잠깐만요. 아까 공유. 브라우저 콘텐츠. 자, 여기로 다시 갈게요. 자, 그래서 여기 링크를 걸어놨으니까 여러분들 해당하는 전공의 탑 컨퍼런스와 탑 저널이 어디가 있는지 확인하시면 됩니다. 확인하시면 돼요. 일단은 대학원이지만 논문을 쓰고 졸업하셔도 되고 논문을 쓰지 않고 졸업할 수도 있어요. 우리 정보통신대학원은. 네. 그렇지만 논문을 쓰지 않다고 하더라도, 그러니까 저자가 아닌다 하더라도 독자일 수는 있다라는 거야. 논문은 읽어라라는 거죠. 논문을 읽을 수 있어야 된다. 그러면 우리가 좋은 논문
읽어야 돼요? 아니면 별로 안 좋은 논문을 읽어야 돼요? 읽을 때 좋은 거 읽어야 되겠죠? 잘쓴 거. 예. 논문도 오류가 있고 안 좋다고 그랬어요. 안 좋은 논문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예. 좋은 논문 찾아서 탑 컨퍼런스, 탑 저널에 있는 논문을 보셔라. 예. 봐야 된다. 이렇게 하면 되고요. 일단은 두 번째 스텝이, 첫 번째 스텝이 자기 주제 찾았죠? 자, 두 번째 뭐야? 두 번째는 해당하는 분야의 저널, 컨퍼런스, 탑 어디가 있는지 알아야 된다. 자, 아셨어요? 자, 안 다음에 그 다음. 클라우드 컴퓨팅 너무 러프하잖아요. 그죠? 너무 러프해요. 그래서 그 러프한 것을 좀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만들 필요가 있다. 자, 세부 연구 분야를 조사할 필요가 있습니다. 세부 연구. 여기 보면 컴퓨터 사이언스의 소사이어티 대표적인 게두 개가 있습니다. ACM랑 IEEE. 대표적인 학회 두 개가 있습니다. ACM, 그 다음에 IEEE. 이가 세 개라고 그래서 IEEE 이렇게 읽죠. 그 다음에 이런 리서치 페이퍼를 찾을 수 있는 곳이 많아요. 예, 마치 도서관이라고 표현을 해서 디지털 라이브러리라고 얘기합니다. 디지털 라이브러리. 우리 학교 도서관 사이트도 논문을 찾을 수 있죠. 첫 번째. 두 번째는 구글 스칼라. 세 번째, 마이크로소프트 아카데믹 서치. 네 번째, 기타 등등, 스프링거, 뭐, 스코퍼스, DBLP 등등, 이런 데서도 논문, 학회 논문 이런 거 찾을 수가 있어요. 자, 이 중에서 이 컴퓨터 사이언스의 대표가 되는 소사이어티, IEEE 컴퓨터 소사이어티 하고요. ACM 쪽 볼게요. 한번 보면, 여기 클릭해서 들어가 보면, 넘어가네. 네, 그렇게 보이죠? 이게 딱딱 넘어가면 좋은데, 잘안 넘어가서, 이렇게 해서, 네, 넘어가죠. 네, 그렇죠. 이게 그 IEEE 컴퓨터 소사이어티 쪽의 홈페이지입니다. 네, 페이지. 네, 보시면, 이렇게 쭉, 보고, 여기가, 분출을, 너무 크게 돼서 지금 보이죠? 오케이. 자, 여기 보면 메뉴가 쭉 있을 거예요. 여기 컨퍼런스 메뉴 들어가면 컨퍼런스 칼란다 뭐 이런 게 있습니다. 그리고 콜포 페이퍼 이런 것도 있고요. 그래서 여기에 들어가면 지금 현재 언제 컨퍼런스가 있다라는 거 이렇게 해서 마치 그러니까 IEEE 컴퓨터 소사이어티에서 실행하고 있는 그런 컴퓨터 학회가 지금 쭉 이게 리스트가 되어 있습니다. 언제 어디서 한다라는 거좀 있습니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버추얼 컨퍼런스로 많이 하고 있. 자, 이렇게 해서 찾아볼 수도 있습니다. 엄청나게 많아요. 엄청나게 많고요. 자, 이렇게도 되고 콜포 페이퍼 아까 얘기했죠? 이런 페이퍼를 우리가 요청받습니다라고 하는 거. 자, 그래서 컨퍼런스 쪽에서 콜포 페이퍼, 매거진 쪽에서도 콜포 페이퍼, 저널에서 콜포 페이퍼 있습니다. 그러니까 IEEE에서도 잡지라고 하지만 이 기술 잡지, 기술 분야의 잡지가 나옵니다. 그건 이제 매거진이라고 하는데 하여튼 이 컨퍼런스 쪽에 콜포 페이퍼들이 이렇게 있어서 얘가 뭐지? 그리고 들어가면 이제 아까 얘기했듯이 Call for research paper. 페이퍼를 내가 받아들이겠다. 자, 언제까지 모집합니다. 이게 데드라인이 있죠? 보이시다는? 보이시죠? 그래서 언제까지 제출을 해달라. 그리고 리뷰해서 그 notification, 아까 acceptance냐, rejection이냐, 그걸 언제 보낼 거야라고 하는 그런
일정, 그다음에 수정을 해주세요. 뭐 이런 거 파이널. 이래서 카메라 레디 아까 얘기했죠. 예. 파이널 버전 언제까지 제출 이런 일정들이 다 있습니다. 그리고 논문 투고하고 이제 등록을 해야지만 이제 게재를 또 해줘요. 등록 안 하는 분들도 있어가지고 이제 학회 입장에서는 이게 운영이 돼야 되기 때문에 이런 비용을 또 받습니다. 그래서 이런 비용도 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예, 서브미션 가이드, 그다음에 퍼블리케이션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참조해가지고 여러분들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디지털 라이브러리 해서 찾을 수도 있어요. 자, 찾는 방법은 이따가 다시 통합적으로 얘기를 하겠습니다.